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고령화 사회 대응으로 고령자 고용 연장,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제 개편을 지원해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서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고용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용 연장을 위한 한국형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및 상생형 임금 체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논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올해 시행되는 고령자 고용지원 방안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대상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도입 지원으로 지난해 108억 원에서 올해는 268억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으로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는 558억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또한 정부는 사업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임금체제 개편을 지원해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제 확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 검토는 해외 사례와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해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 공제액을 수도권 1,100만 원에서 1,450만 원, 지방은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개편해 퇴직 예정자, 산업 지역 특화 취업 지원 등 고용 서비스도 다양화됩니다.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 및 중장년 기술 인력 대상 창업자 발굴, 교육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35개소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민간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공공형은 돌봄 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지속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의료, 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판정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시스템 안정성도 강화합니다.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을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를 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 의무화하되 중소기업 사업자, 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저소득 가입자 매칭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연금 통계를 기반으로 다층적 연금 체계를 확충하고 금융, 보험사 등 민간의 고령 친화 금융 상품 개발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3월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토대로 국민연금개혁안 및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기금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